우리 돈으로 거의 9,000원? 과연 괜찮을까? 그게 너무 창렬한데? 내용물이 고기 위주로 잘 보여. 근데 맛있어. 야채 따위 필요 없어 이런 거.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좀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국산차는 에어백이 잘 터지지 않는다, 아니면 충돌할 때 각도기를 가지고서 충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넷시즌들이 하는 얘기로 그냥 치부했는데, 그런데 미국 NHTSA에서 이번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확대해 본다고 합니다. NHTSA라고 하면 좀 어렵죠.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그러니까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을 줄여서 NHTSA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나 자동차 업계분들은 대부분 이걸 NHTSA라고 읽습니다. NHTSA, 훨씬 쉽죠? NHTSA는 앞서서 타카타 에어백 5,600만 대의 차량을 리콜한 적이 있어요. 타카타는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일본 메이커들은 물론이고요. GM, 포드, 벤츠 같은 미국 메이커들도 죄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차량들이 리콜 대상이 됐죠. 닛자의 조사로 세계 최대 에어백 회사이자 86년 된 일본 회사 타카타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타카타의 빚은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원. 일본 제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헐값에 그냥 미국 회사에 팔리고 이름은 조이슨이라고 바꾼 게 바로 지난 일입니다. 조이슨. 현대기아차는 이번에 안 걸려서 다행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TRW의 에어백 전부를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에어백 양대 제조사를 탈탈 터니까 미국에 판매되는 상당수 차종이 거의 다 리콜하게 되는 거예요. 리콜 시기가 좀 묘하긴 합니다. TRW는 원래 미국 8위 자동차 부품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래서 세계 5위 부품 회사인 독일 ZF에 팔리게 됩니다. 회사 이름도 ZFTRW가 되면서 세계 2위의 부품사로 우뚝 서게 됐죠. 그게 불과 3년 전인 2016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리콜하는 차량들의 연식은 주로 2010년부터 2014년 정도의 오래된 차들이거든요. 이 차들을 왜 이제 와서 리콜을 하겠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닛자는 최근 전자적인 결함으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았고 최소한 5명 이상의 승객이 사망했다 라면서 에어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피아트 크라이슬러, 혼다, 미쓰비시, 도요타 등 6개 제조업체가 생산한 차들 일부가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닛자는 작년부터 현대기아차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조사하는 예비평가를 했는데요.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올해는 한 단계 더 높은 엔지니어링 분석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단계까지 왔는데 리콜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식으로든 리콜이 이루어질 텐데, 최악의 경우는 1230만 대 넘는 차량의 에어백 시스템을 리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주행하는 차량 수와 맞먹는 숫자인데요. 이 정도면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사에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세계 2위인 ZFTRW가 뭐 타카타처럼 망해버리지 않겠죠. 하지만 비용은 엄청나게 들여야 할 겁니다. 에어백들은 원래 화약을 다루니까 공장이나 사업소도 다 미국에 있거든요. 리콜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 엄청난 비용 증가와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되겠네요. 아, 역시 자꾸만 음모론을 떠올리게 되네요. 그러면 미국 닛자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원인을 뭘로 보고 있는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컴퓨터가 센서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에어백이 전개되도록 신호를 줘야죠. 그런데 그 직전에 잘못 배치된 전기 배선이 서로 합선되면 과부하로 컴퓨터가 먼저 망가지면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작년에 닛자의 조사가 시작되자 100만 대가량의 차량을 리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현지에서 생산된 소나타, K5, K3, 카니발 이런 차들이 리콜 대상이었어요. 현대차는 이들 차종만이 문제 차종이고 닛자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차종이 리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에어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불신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의혹이더라도 명쾌한 해답,
그리고 충분한 해설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